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을 강의하게 될 민진규라고 합니다. 국가정보학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뭐 특이한 과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좀 쉽고 편안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2006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19년 동안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을 집필도 하고 또 국가정보학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국가정보학은 국정원과 정보직 군무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런 생소한 학문이긴 하지만은 정보직 군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해야 될 업무가 이 내용에 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그동안에 19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다양한 책을 출간했지만은 저처럼 13판까지 실질적으로 한 16판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계속 책을 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다 보니까 전체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에 각종 시험 문제 출제되거나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필요한 임무가 추가됐다면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론도 보강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민진규 국가정보학이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최신의 이론과 문제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 쓸 책은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입니다. 올해 출간되었고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이상의 많은 이론과 그동안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국정원과 정보직 군무원 시험 기출문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도 시험을 친 수험생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복원하거나 또 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들을 복원하고 뭐 기출문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편은 국가정보학의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2편은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그래서 3편은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입니다. 1편 국가정보학의 이해는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학문인가? 왜 갑자기 이런 학문이 시험 과목에 포함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국정보의 기능과 이해. 우리가 일반인들은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그러는데 정보 전문가들은 인텔리전스를 정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도대체 뭔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용어도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쓴 사람인데 정보 생산자는 정보기관을 얘기하고 정보 소비자는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프로듀서와 인텔리전스 컨슈머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첩보 수집, 인포메이션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첩보가 사람이 수집할 수도 있고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집기지 이런 걸 통해서 첩보를 수집하게 되고 수집된 첩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생산해서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가정보학의 전반에 관련된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정보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에서는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입니다. 비밀공작활동.
선전 공작, 전치 공작, 경제 공작, 뭐 중군사 공작, 뭐 이런 공작들 실제로 요즘 최근에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오물 풍선도 보내고 뭐 이런 것들고 또 전단 어제는 뭐 전단지도 보내고 뭐 이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같은 것들이 뭐 선전 공작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비밀 공작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방첩과 보안, 적성국이라든지 우방국, 뭐 타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수집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방첩 활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경제 정보 활동, 뭐 테러와 범죄, 정보 전쟁, 국가 위기 관리, 뭐 정보 기관의 다양한 지금 해난 이슈와 활동 영역들의 2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편에서는 국가 정보 기관의 이외와 발전 방향입니다. 뭐 일부 책에서는 미국 정보 기관이나 러시아 정보 기관을 앞세우기도 하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그 다음에 주변 사각,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정보기관의 실질적인 근대적 의미의 정보기관 역사를 시작한 영국의 정보기관과 프랑스 정보기관,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보기관의 변화와 정보 행력,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 정보기관의 뭐 핵심 과제, 이런 내용들이 정보기관의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전체 강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진규 국가정보학원 책은 이론 요약과 문제풀이로 되어 있는데, 이론 요약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론 요약 이 책을 가지고 문제 이론과 문제풀이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추가해서 계속 강의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정보분석과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에비오 공군대위이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를 졸업했고 2006년부터 뭐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뭐 탐정 가이드북,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뭐 이런 직업 인생을 결정한다, 산업보안학, 정보보안, 드론학 개론, 뭐 여러 가지 정보사회론, 뭐 이런 관련된 책을 110권 이상 집필했습니다. 상당히 한 16년, 17년 정도 매년 뭐 끊임없이 책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SK, 포스코, KT, 뭐 한양대, 경희대, 홍익대, 뭐 공군부대, 뭐 이런 다양한 데 다니면서 산업보안이라든지 국가정보, 또 여러 가지 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관련된 드론학 개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왔고, 방문과 행정고시학원, 뭐 남부행정고시학원, 뭐 합격의 법학원, 뭐 군파르타, 주객야독, 뭐 이런 데서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 정보사회론, 뭐 그 다음에 국정원의 면접, 논술, 대통령 경호처 논술, 면접, 뭐 이런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동안 이 영역에서 제가 가장 오래 강의한 사람이고, 또 뭐 저하고 강의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다 은퇴하시고, 저는 계속 지금도 아직도 강의하고 있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냥 그 국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그런 업무보다도 뭐 전략 정보 시스템이란 이런 거, 우리나라 주요 큰 기업들이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뭐 어떤 증권사, 은행들 이런 데서 우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컨설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보 전략 수립하는 첩보 수집하고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 어떻게 수집하고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일본의 뭐 도시바라든지 재팬텔레콤이라든지 도요다라든지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정보 시스템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 컨설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문화, 뭐 드론, 탐정, 뭐 경제 자문, 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MBC 드라마 7급 공무원의 뭐 주원이라고 탤런트 있고 최강의 주원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정원 직원이 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그 시나리오 자문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하고 뭐 이렇게 방송에도 좀 자주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신문들이나 잡지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출연도 하고 뭐 포스코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SBS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데 또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뭐 이런 100만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출연도 한 수십 회를 이상 하고 그다음에 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 매경, 조선 뭐 이런 신문들에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그렇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보 전문가로 살아온 지가 뭐 30년이 넘었는데 대학 졸업한 지도 30년이 훨씬 넘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은 정보 영역의 전문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20년 전부터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하면은 이 영역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좀 어떤 인생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쌓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하고 20년 동안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제가 상담도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면접도 가르치고 논술도 가르치고 또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보직 군무원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강의하고 제가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의도 하고 또,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또 출제위원들하고도, 과거에, 뭐, 교류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책의, 거의 대부분들이 제 이후에 나온 책들은 제가 만든 목차라든지 내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뭐, 바이블처럼, 그렇게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제가 뭐 끊임없이 지식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이론들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는 충분하게, 강의 목표는 90점을 획득하는 겁니다. 사실 군무원 7급, 9급의 합격점이 65점에서 70, 한 2, 3점 사이에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65점에서 75점 사이인데, 만일에 국가정보학을 90점 이상을 받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정보사회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60점만 받아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듣는다면은 최소한 90점은, 만점은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90점은 받을 수 있다. 90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지금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이론들을 요약하고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이론, 심화이론, 뭐 해난 이슈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이론들을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대부분을 다 소개했고 제가 번역해서 소개하고 뭐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 강의하시거나 책 쓰시는 분들은 원전을 거의 이론들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을 가져와서 한국에 소개하고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안다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커런트 이슈라고 하는 해난 이슈들이 꼭 1년에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북한의 뭐 노동당 계획이라든지 어떤 권력 서열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꼭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잘 찾아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잘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제가 학생들의 기출 강의하고 또 어떤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출문제들을 확보했고 이 기출문제는 일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공개되지 않고 정확한 정답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유사 문제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저는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오랫동안 지금 최근에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출 문제와 유사 문제들을 갖고 있고 예상 문제들을 해서 꼼꼼하게 핵심 문제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입니다. 수업 강의를 듣고 나서 저한테 다양한 이메일이라든지 게시판에다 질문을 한다면은 제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고 20년 동안 뭐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질문들을 받고 제가 답변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그런 부분 질문을 올리면 제가 바로바로 좀 쉽게 해설을 해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이 수업을 철저히 듣고 꼼꼼하게 듣고 공부한다면은 충분히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의하면은 그냥 텍스트 나열하고 그 내용들 읽고 지나가고 뭐 좀 약간의 설명 붙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활동의 특징 전체적인 어떤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 관계도가 뭔지 어떤 부분을 중시해야 되는지 왜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들이 주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강의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강의 교환들을 만들었고요.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전략적 위기를 회피한다든지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비밀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잘 정돈해서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정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르쳤고 대부분의
뭐 책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일부 가르치지만은 명확하게 이런 어떤 자료를 정리한 것은 제가 최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가장 제가 이런 분류법들이라든지 어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꼼꼼하게 잘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주로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정원하고 군무원 시험 문제가 사실 교차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군무원 시험 문제 출제된 게 2007년도에 국정원 시험 문제 출제되고, 또 반대로 2006년도에 국정원에 출제된 문제가 2007년도에 군무원으로 출제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과 달리 국정원과 군무원을 20년 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서로 기출 문제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주로 어떤 변형돼서 출제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또 강의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안보에 관련된 것은 지구촌하는 탈냉전시에 대한 안보 환경.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일일이 매핑해가면서 실제로 지금 나온 문제는 사회 안보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군사 안보, 경제 사회, 생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뭐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출제위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기본적으로 이해시키도록,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정보학은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은행 풀을 갖고 있고, 그 풀을 가지고 일정하게 조합하고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출제하는 걸로 뭐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떤 기출 문제를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급적이면 좀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국가정보학의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인데,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은 부분들을 좀 강의를 드리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이런 어떤 지문들을 일일이 읽고 그 질문을 읽고 설명하는 것 자체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특정한 지문이 틀렸는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요약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아, 국가정보학이란 이런 과목이구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또이 강좌를 다 들으면은 내가 최소한 90점 받을 수 있겠구나, 만점은 못 받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일정하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과목들에 대한 어떤 시간 비중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더 신경 쓸수 있고, 전략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어떤 수험 공부 방법들을 또 시간 배분들을 할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부터는 1강부터 36강까지네요. 36강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